오늘 영상은 콘도나 타운하우스 재건축, 영어로는 스트라타 와인드업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 중에 랜드 어셈블리에 대해서 제가 아주 빠삭하게 알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고 콘도나 타운하우스, 즉 스트라타에 살고 계시면서 저희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혹시 재건축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신 분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다 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스트라타 와인드업, 이 뜻이 뭐냐면 스트라타라는 거는 공동주택을 말한 거죠. 와인드라는 게 묶다, 감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와인, 이게 되감기. 그래서 스트라타, 이 공동주택을 통째로 묶었다, 묶어서 들어올렸어. 도대체 통째로 어떤 개발사한테 팔아내는 거를 스트라타 와인드업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에 뭐 음마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뭐 주공 아파트 둔촌동에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광역 밴쿠버도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스트라타 와인드업인데, 이게 비교적 수월해진 계기가 2016년에 큰 어떤 상징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 스트라타에 있어서. 이게 뭐냐면 2016년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콘도 한 뭐 30채 됐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했다면 통째로 못 팔았거든요, 디벨로퍼한테. 근데 2016년도에 빠밤 80%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즉 30채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 6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전체 통째로 디벨로퍼한테 팔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때부터 비교적 수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형적인 예로 뭐 로이드역 근처로 낡은 저층 콘도들이 많았는데 팔리고 크레인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서리 센츄럴역이라든가 등등 보면은 저층 콘도들이 좀 사라지고 있죠.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2016년부터 비교적 수월해졌다는 거. 다만 100%가 안 되면 우선 법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80%가 이상 투표가 됐던 거야 하면 이제 땅땅땅 쳐주는데, 법원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법원에 걸린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100%를 받는 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거든요, 파는 거. 이 랜드 어셈블리 건도 실제 제가 겪은 그런 사례를 알려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냥 이런 텍스북 교재에서 나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겪은 거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스트라타 와인드업도 벌써 겪은 게 2017년으로 돌아갑니다. 레드맥이 개발 중인 프리시디아, 그게 이제 저층 콘도가 부서지고 레드맥이 사서 이렇게 진행됐거든요. 제가 그 부지 주소까지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520 카툰우드예요. 카툰우드랑 와이팅웨이의 코너의 부지였거든요. 근데 거기를 둘러싼 부지 주인이 콘서트 개발사입니다. 엄청 큰 개발사입니다, 여러분. 그 개발사가 엄청난 큰 부지를 그 코너만 빼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스트라타 분들은 콘서트 개발사가 사겠다라고 했지만 그때 협상이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스트라타 오너들이 당연히 네가 살 거니까 아주 뭐 좀 세게 나갔거든요. 그러더니 콘서트 개발사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I don't need you 이런 식으로 내가 너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1, 2년이 좀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레드맥이라는 개발사가 샀죠. 근데 이것도 전체 통째로 내놓을 때와 실제 오퍼가 들어왔을 때 계약할 때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시장에 내놓자 할 때는 4분의 3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75%만 동의하면 내놓을 수가 있는데, 실제 오퍼가 들어왔다, 계약이 들어왔을 때는 80%가 필요하다는 거. 이것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전엔 100%였다는 거. 프리시디아 그 부지 예전 저층 콘도도 어떤 그 오너분이 질문을 했었어요. 투표하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바로 팔지 모르고 부엌에다가 레노베이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벌써 이미 지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항상 그 다음 문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이게 n분의 1로 되는 거냐, 내가 좀 더 투자를 했으니까 바닥이나 레노베이션을 했으니까 그만큼 쳐주느냐. 스트라타 플랜을 보셔야 됩니다. 빠밤, 이런 단독주택은 빌딩 플랜이라고 그러잖아요, 건축 설계안. 이런 스트라타도 개발할 때 플랜을 제출해야 돼요. 근데 이건 스트라타니까 스트라타 플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하나 예로 갖고 들어온 게 날짜가 적혀져 있죠. 1977년 5월 10일 날 제출된 그런 서류잖아요. 원래 개발할 때부터 제출하는 서류인데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스트라타 타이틀 액트라고, 거기에 벌써 이미 지분이 지정돼 있어요. 제가 이 가지고 온 얘는 48세대 타운하우스입니다. 이 첫 번째 컬럼 보세요. Schedule of Unit Entitlement. 이것도 중요합니다. 책임 지분율이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스트라타 넘버 10을 볼게요. 1342가 수치입니다. 밑으로 토탈을 보세요. Aggregate 써놓고 67,586을 나누면은
여러분의 책임 지분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1.99%가 책임 지분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48세 되니까 n분의 1로 해보면 뭐 2.08%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공동주택은 뭐 지붕을 고치자, 창문을 고치자, 외벽을 고치자, AGM에서 또는 임시총회 SGM에서 이런 안건이 올라와서 4분의 3이 동의해서 통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반대를 하더라도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스페셜 레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계산법이 유닛 인탈 몬트로 가거든요. 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건축이 될 때는 옆에 있는 도표를 보셔야 됩니다. 옆에 보시면 schedule of interest upon destruction. interest란 말이 이자란 말도 있고 관심도 있지만 이익이란 말도 있죠. 이익. destruction은 부수는 거잖아요. 부쉈을 때 발생되는 이익의 어떤 스케줄 도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건축은요. 아하. 그래서 다시 한번 10번으로 가볼까요? 10번. 564로 쓰이죠. 564. 아하. 564 나누기 토탈이 29,191. 빠밤. 계산해보면 약 1.9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실제로 재건축이 될 때 개발사부터 받을 뭐 50밀리언이다. 50밀리언 곱하기 이게 1.94%로 계산이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자기 집이 최근에 2만 불 들여서 뭐 고쳤는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 다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할 수도 있어요. 개발사랑 뒤로 밑으로 이렇게 좀 더 내고가 가능한 경우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이런 스케줄 도표가 있다는 거, 이 도표대로 간다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티브, 나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은데 좋은 매물 찾아줘봐. 많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가 투자 가치가 있고 좋은 것 같다라고 제가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다시 한번 이 도표를 가보면 아까 저 10호 보세요. 10호의 유닛 인타일먼트, 줄여서 UE라고 그러는데요. 1342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22호를 보시면 똑같이 UE가 1342잖아요. 둘 다 똑같이 책임은 있어요. 그 지분율이 똑같이, 그죠? 근데 10호에 다시 올라와서 Interest Upon Destruction, 줄여서 IUD라고 그러거든요. 564로 되어 있잖아요, 10호는. 그죠? 근데 그 아까 그 22호의 IUD는 599, 599입니다. 와우. 한마디로 돈 뭐 보수하자, 거둘 때는 똑같이 내는데 받을 좀 좀 더 받는 그런 유닛이 낫겠죠, 여러분. 와우. 뭐 이게 좀 수치적으로 뭐 이거 뭐 얼마 안 되잖아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은 좀 더 더 받는 그런 유닛이 낫다는 거죠. IU 생각하면 되겠죠? IU. IUD. 참고로 DUI는 그건 전혀 그걸 아니에요. DUI는 음주운전이거든요. 조심해야 돼. 이거 까먹지 말고. IUD 보고 계산이 되고 우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그런 리얼톡. 이게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팩트니까 여러분, 제가 실제 겪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재건축 광역 밴쿠버에서도 빈번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스트라라 와인드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콘도나 타운하우스가 이런 스트라라 와인드업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그런 투자처를 찾고 계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콜 스티브!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1대1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As always, thank you all for watching. I love you.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